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랬어 당신? 꽃자님한테 뭘 한 거야 당신? 나도 모르겠었는데 내가 뭐라고 했는지. 오늘에 혹시 폭행이 일어나도 되나요? 안 되죠. 꽃자님이랑 학두님은 뭘로 싸운지를 내가 몰라가지고. 여기 꽃자, 강학두, 어링, A씨가 있다. 몇 년 전 당시 시청자가 없던 강학두를 어쩌다 꽃자가 알게 되었고 어찌저찌 합방이 이루어진 뒤 강학두는 떡상을 하게 된다. 이후 어링이라는 유튜버와 친해지게 된 꽃자와 강학두. 많은 사건이 지나가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꽃자 채널에 한 영상이 올라온다. 영상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강학두가 꽃자에게 전화해 어링의 영상에 숨겨진 해시태그로 꽃자 파양, 강학두 파양, 꽃자 손절, 강학두 손절이 써져 있다고 말을 하였다. 어링에게 따질까 하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닌 꽃자는 넘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어링이 꽃자에 대해 폭로하려 준비하고 있다 라 하며 또 강학두가 꽃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어링의 영상에 숨겨진 해시태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꽃자는 어링에게 해시태그와 폭로에 대해 따지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어링과 대화를 나눈 꽃자는 강학두의 이간질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어링이 강학두 관련 폭로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의 내용을 크게 두 주제로 요약하자면 뒷담과 단톡으로 나뉜다. 꽃자가 방송을 접었을 때 강학두가 대기업 골리앗이 무너졌다라 하며 뒷담을 깠다 했다. 어린과 강학두가 꽃자 덕분에 방송이 잘 돼서 고맙다는 의미로 목걸이를 사줬는데 강학두는 뒤에서 도둑 이라 하였고 여기서 어링은 강학두의 앞과 뒤가 다른 모습에 실망하였다고 한다. 강학두, A씨, 어링, 어링 남친 이렇게 넷이 있는 단톡방과 꽃자, 강학두, 어링 이렇게 셋이 있는 단톡방이 있었고 넷이 있는 방에서 강학두는 꽃자 욕을 자주 했다고 한다. 이후 A씨와 헤어진 강학두는 자신이 깠던 꽃자의 뒷담을 A씨가 꽃자에게 전달할까봐 무서워져 꽃자에게 전화해 어린과 A씨가 꽃자를 매장시키려 한다 라 하며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 한다. 그렇게 모든 정황이 밝혀지고 강학두에게 실망한 꽃자는 강학두를 손절하였고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 둘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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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왔다 왔다 누나 왔어? 누나 누구가 쌀국물 그래 일단 기다려 너는 알았어 나보고 기다리래 우리 집 방 일본에서 가져온 빠친코 있게 그리고 강학도 안녕 네가 안녕 할 테니? 왜 누나 뭐 또? 화난 거 있어? 이따가 얘기해 알았어 누나 누나 그래.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살 좀 뺐어 그치? 어. 이제 뭐 하는 거야? 알아서들 해요 해 판사님이 해야지 옷 갈아입고 귀찮아 근데. 아니 우리는 정확한 거 좋아해 지겨워 누나 손 잡아줘 그건 나중에 잡자 알았어 그럼 나 화장실 가서 연초 한 달만 피고 그 머리 좀 정리하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재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 2024-06812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고 측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아직까지는 없어요. 꽃자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요. 늘 미안하죠. 늘 미안하죠. 뭐가 미안한지 설명해줘요. 저도 사실 사건을 잘 몰라가지고 네. 어떤 것 때문에 빡치셨는지 아시죠? 모르시면 왜 판사를 하세요? 아셨어야 부르죠. 학두님은 뭘 잘못하셨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단톡방에서 욕이 나온 거? 그 단톡방에 내가 있었니? 없었어. 누나. 없었는데 왜 거기에 나를 껴? 다른 방이 또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그 다른 방을 폭로한다는 게 아니고 니네끼리 씹던 톡을 그 톡방에서 전 애인 자체는 나한테 악감정도 없었고 우리끼리 톡방에서 딱히 짜자실이 한 얘기도 없는데 거기에 왜 나를 낀 거야? 말씀하십시오 피고 측. 내려놔요. 이런 판사가 다 있어. 그 톡방에 왜 나를 낀 거야? 내가 그 톡방의 정체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전달받았어. 누구한테? 아닌데? 너가 전화 왔는데? 내가? 어, 너가 전화했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쟁점은 어떤 거죠? 골리앗이 죽었단가요? 난 근데 누나를 그때 너무 크게 봐서 큰 의미가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는... 저 이제... 나한테 전화해서 골리앗이 죽었다고 얘기하지? 왜 그 뒤에서 얘기한 거야? 그 욕이라고 생각을 못했어. 너 그 얘기만 했어? 어, 그 얘기만 했어. 그거. 뒤에서? 진짜로? 어. 너 채널 삭제할 수 있어? 뭐가? 너 만약에 네 말이 사실이 아니면 너 채널 삭제할 거야? 아니... 욕은 안 했어 누나 욕을 해야 욕이야? 나는 욕을 해야 욕이야? 어 네가 종로에서 내 얘기를 한두 번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난 얘기를 들었는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 아 그럼 내 얘기를 정말 꺼낸 적이 없어? 어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이제 뭐 귀신이랑 대화하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네? 그렇겠지 내 얘기를 한 번도? 어 그럼 네가 인정했었던 건 뭐야? 인정을 내가 뭐래? 너 나한테 미안하다 그랬었잖아 내 뒷얘기 하고 다녀가지고
그거는 그때 그 옛날에 단독방에서 욕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지. 그거 말고 내가 종로파도 너, 누나 얘기를 왜 해. 너, 내가 그러면 너가 없으니까. 방송에서 나한테 내가 한 적이 없어. 그거는 목소리 좀 낮춰. 소리 못 질러서 안 지르는 거 아니니까. 내가 누나 얘기 뭐하러 나 하고 다녀. 내가 무슨 누나 얘기한다고. 그럼 너는 내가. 내 뒷땅을 깐 적이 아예 없다는 거야? 단독방에서 일부러는 단독방 없어. 외에는 왜 없어? 단독방은 그 전이잖아. 없어. 한 번도 없어. 그 전도 없어. 그럼 할 말이 없지. 그럼 너랑 나랑 풀 게 뭐가 있니? 네가 없다는데. 아니지. 누나 이간질을 당한 것 같은데 나는 누구한테? 진짜 그런 누구한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누나 얘기 왜 해? 너 목걸이 얘기는? 목걸이 얘기는 뭐야? 내가 너한테 목걸이 사달라 그랬어? 아니. 내가 사준다 그랬잖아. 반클리프 목걸이. 너 약간 뇌가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너 내 방송 나와가지고 수익 1,000만 원 넘었다고 네 백화점 데려가가지고 나 다미안이 목걸이 사줬던 거 기억 안 나? 어. 다미안이 목걸이 사러 갔었잖아. 근데 다미안이 그러니까 원래 그거 반클리프... 사주고 목걸이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 안 했어. 어. 그럼 그것도 내가 또 이간질 당한 거네 얘한테? 그렇지. 어. 기억을 잘 조각을 내봐 학두야. 나는 여기에 너랑 싸우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냥 깔끔한 게 좋아. 얘기한 적 없어. 그럼 얘가 얘기한 건 뭐야? 웃긴 게 난 목걸이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거기 단톡방에서 이제 가서 자기도 샀다. 디올 목걸이도 나 내가 사달라 그런 거 아니야. 알아. 나도 그렇게 들었어. 너랑 어린이한테 뭐 사달라 그랬니? 아니, 내가 너네 없지.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아, 내가 그치. 너네한테 목걸이 사달라 그랬어? 내가 너네한테 뭐 원했니? 아니지. 내가 왜 둘이 왜 둘이서 내가 사달라고 하고 한 적도 없는데 둘이서 사주고 왜 그거 가지고 생색을 내는 거야? 생색 안 했는데 나는? 너네 둘이 이야기하다가 그 목걸이 얘기가 나왔대잖아. 그러면은 어린이가 내 욕을 했다는 거야? 네 말로 따지면? 그럼 그 당시에 나한테 왜 사과한 거야? 학두가 어린이한테 늑대 꿈꿨는데 그게 도둑꿈이라고 하던데 꽃자가 완전 도둑이었다 이런 식으로. 난 저런 말을 한 적 없는데 늑대 꿈 얘기를? 이거 다 유튜브 어딘가에 다 남아있는 거 알아? 남아있으면은 그래야지. 그럼 너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그냥 끝인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한 적이 없으니까 누나. 네가 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다 남아있는 거라니까? 얘가 목걸이를 사준다 그래서 네가 얼마 벌었다고 목걸이를 사줘 그랬더니 누나 덕에 뭐 한 1,000, 2,000 벌었대. 그럼 목걸이 사준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린이가 목걸이를 사준다 그래서 내가 그때 어린이 힘든 걸 알고 있었거든. 어린이 뭔데? 어린이라고 있어. 그렇다면 혹시 학두님은 타 유튜버한테 늑대 꿈을 꿨는데 그게 도둑 꿈이고 꽃자가 도둑년이다 라고 한 사실은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타 유튜버가 이간질을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사안인가요? 네. 그럼 현재 5번까지 쟁점이 있는데 어느 쟁점에서 제일 화가 나시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거. 모르는 척하는 난 솔직히 거? 저거 다 관심 없어. 아. 저거 다 중요하지 않아. 이것도 맞아. 뭐? 나 택시 타고 가는데 불려시 간다면서. 내가 그랬다고? 누나 나는 누나에 대해서 그렇게 악감정이 없어. 그리고 어디 있어? 누나 이름은 늑대 꿈은 뭐냐고. 늑대 꿈 너도 나도 인정했잖아. 나도 처음 들어. 인정했잖아. 늑대 꿈은 언제 인정했어 내가? 옛날에 인정한 사실 없나요? 없어. 네, 기억 안 나 너? 어린이랑 너랑 막 방송 키고 나도 키고 그래가지고 기억 안 나니 너? 언제? 어? 나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 적 없어 누나 목걸이 사건으로. 판사님 대화가 안 되는데. 방금 증거 영상이 하나가 왔는데 학도한테 먼저 전화가 와서 드디어 불리아씨 죽었네? 이제 나도 낙방 갈 수 있겠지? 내 낙방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한 명은 인정을 아니, 안 하는 아니 다 아니래잖아. 다 아니래는데 그걸 뭐 하러. 어 씨발. 어머 이거 후원 쏠쏠하다. 더 싸워봐. 학두님은 그럼 혹시 인정하실 생각 없으신? 기억이 안 난다잖아. 그냥 단독...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골리앗이 뒤진 거밖에 기억이 안 난대잖아. 단톡방에서 욕한 거 팩트. 그 다음에 골리앗이 죽었다. 목걸이 뒷담화. 목걸이 뒷담화 한 적 없어. 목걸이 뒷담화 한 적 없어. 종로에서 누나 얘기 떠들어 다닌 적 없어. 종로에서 그럼 나한테 연락 온 사람들 다 죽은 귀신 신들이었나봐요. 황천길 가면서 다 나한테 잘못 얘기해. 누나 나 위... 터치하지마. 꽃자님이 택시 타고 가는데 불려시 갔다. 나도 그거 기억나. 나 기억나. 그런 적 없어. 넌 냉면이 넘어가니? 냉면은 판사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나는 마음을 먹었어. 너랑은 이제 더 이상 상종을 안 할 거야. 그리고 방송에서 제발 내 얘기 좀 그만해. 나는 근데 밖에서 누나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니까 그냥 간단하게. 아니 어떻게 얘 너는 지금 네가 한 얘기도 기억을 못하는데 네가 술 마시면서 내 얘기를 안 했다는 증거가 어딨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뭘 해줬는지 어떻게 해줬는지 기억도 못하는 애가 네가 술자리에서 내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증거 있어? 보장할 수 있어? 없잖아. 보장할 수 있어. 어떻게?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인정하신 혐의에 대해서만 사과를 한번 하시나요? 안 받아도 되죠. 굳이 뭐 짜자식을 네. 받아야 돼요? 혹시 사과 한번? 아우 노노노노노 그냥 안 엮이고 안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마무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들어가요. 누나 내가 미안해. 아우 노노노 집에 가요 먼저. 우리들이 방송해야 되니까. 난 카강 언니 때문에 온 거지 너 때문에 온 거 아니거든. 학도야 나는 그거야. 그냥 너가 골리앗이 죽었다 뭐나 저거를 인정하나 네가 술자리에서 내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하나 똑같은 게 어차피 그게 그거잖아. 어찌됐건 뒤에서 욕한 건 사실인데 왜 나는 그거를 너가 이게 왜 다르다고 생각해서 인정을 못하고 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저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야. 그렇지 누나 미안해. 왜 자꾸 난 몰라 몰라 왜 자꾸 몰라 몰라만 시선하는 거야? 종로 나가서 이태원 나가서 누나 얘기 판 적이 없어. 야 잘 아주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라고? 아주 잘 생각해. 없어. 없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오늘은 일단 화해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누나 내가 미안해.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미안해? 골리앗 사건도 그렇고 단톡방 사건도 그렇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 씨발 남자답게 나 그때 술 마시면서 누나에게 잠깐 나온 것 같아. 말이 어떻게 와전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막 씨발 꼬치꼬치 뭐 네가 뭐 내 거기 술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꼬치꼬치 물어보겠니? 내가 뭐라 그랬대 누나? 누나 화 풀어. 내가 미안해. 아 미안한 게 없는데 뭘 화를 풀으라는 거야. 넌 지금 다 인정도 안 했잖아. 목걸이도 너는 그때 인정했잖아. 난 그 목걸이가 솔직히 제일 똑같아 진짜로. 과거에 인정을 하셨대요 해명 방송을 하실 때. 네. 아 늑대 꿈을 꿨대잖아. 그 늑대 꿈이 근데 그 도둑 꿈이래. 그 도둑년이 나래잖아. 안 했어. 근데 과거에 인정을 하셨다는데? 내가 미치겠어. 이미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사이는 절친에서 이제 그냥 생사를 확인하는 지인의 단계로. 딱 그게 최고야. 네. 골리앗은 죽었어. 이제 이 거대 골리앗 남아있으니까 이 거대 골리앗 피나 빨아요. 나 나락 가면 나도 더 큰 골리앗 죽었다 하는 거야? 킹콩 죽었다 하죠. 킹콩은 기분 안 나쁘다 그래도. 한사님 좀 어떻게 해요? 학도님 35분에 퇴근이 혹시 가능하신지. 지금 몇 분이죠? 다음에 또 저랑 2인 합방을 하시는 게. 45분? 35분. 아우 너무 길어. 45분 안 될까요? 40분, 40분. 40분. 어, 40분으로 극장하기. 9분 동안 담배 좀 피고 왔대. 네네네. 어. 냉면 저기 포장해 가세요. 네. 택시에서 드세요. 아마 꽃자님이 원한 대답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다면 미안해가 아니었을까. 아. 네. 그리고 여러분 학도님도 많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되게 큰 사건도 겪으시고 그런 과정에서 카광 집에 가라고요. 여기가 제 집인데요. 아무튼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뭐 기억이 휘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 점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작해 주시면 꽃자님이랑 시간이 지나면은 좀 뭐 이렇게 뭐 시간 지나도 못 붙여. 깨진 유리 조금 어떻게 붙여. 나 또 기억났잖아. 뭐 누나? 미안해 누나. 잘못했어요. 누나 진짜 미안해. 인정할거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넘어가라 그랬는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하잖아. 인정하고 그러면 어 좋아요 예뻐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걸 왜 자꾸 씨발 질질 끄냐고. 그러니까 나도 얘기하다 보니까 짜증나잖아. 학도님 퇴근.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불러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가요. 냉면 못 먹어서 두 젓가락 먹고 나왔어. 설탕 많이. 삼촌아 설탕 많이. 삼촌아 설탕 많이. 이만 갑옷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